속에서 이제 196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도감독, 자, 지도감독도 자, 등록 취소나 아니면 또 자격정지나 요즘에는 하나씩은 꼭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까지 해서 최소한 여기도 3개 정도는 나온다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앞쪽에 지도하겠다, 감독하겠다, 뭐 시군 구청에서 너무 바빠서 그런지 아예 뭐 시군구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법에도 자, 감독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97페이지에, 자, 보시기면은, 이제,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누구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X가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사무소 와서 자료 제출, 그 다음에 조사 검사, 이런 게 바로 이제, 감독입니다. 법에 있더라, 그입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줄에 가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옆에 세종시 있을 거기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시도지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누구도 등록관청, 근데 가로를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의 시군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자 주된 사무소가 신고 받았다고 나가봐라. 나가서 보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분사무소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안 된다 그러면 X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감독명령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아무 때나 막 사무소 들어오면은 나중에 우리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무슨 등록 요건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빼버렸습니다. 지정 요건이나 등록 요건의 확인은 없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2번 때문에 많이 올 겁니다. 자, 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대대적으로 중개사무소도 정말 단속해봤습니다. 문정부 바로 앞에서도 많이 해봤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이제 이 법의 위반 행위의 확인계입니다. 뭘 잘못됐다 그거 확인하려고 정말 사무소 한번 가봐야 되겠죠. 무조건 등록 취소하면 안 되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격 취소 그다음에 자격 정지 행정처분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형벌이나 행정처분 부과하기 전에 먼저 와서 자,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감독상 명령. 아, 그리고 이제 감독명령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제출. 이건 이제 업무정지 당하니까 나중에 업무보고 하려면 잽싸게 하셔야 됩니다. 아주 벗선발로 뛰어나가야 되고 커피를 세수대야로 타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필요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막 쳐들어옵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감독명령. 자, 이러니까 소속한테 아까 저기 봤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존한테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한테는 지도감독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 찾아봐 이렇게도 옛날에는 물어본 적이 약간 있었습니다. 별로 의미 없어서 안 물어볼 건데 우리 사장님한테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이런 걸 명령하지 종업원한테 자료 제출 그러면 말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임자가 따로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우리 교재가 이제 저기 중개보존하고 소속 공인주사는 감독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아니다고 아예 나와 있습니다. 요 사람들은 종업원은 할 거 없다. 그리고 조사검사 증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A4 용지로. 자, 언제, 어느 사무소에 왜 무슨 일로 갈 거요? 라는 우리 뭐 형사가 막 영장 들고 범인 잡으러 다니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단속 뜬다. 이런 게 정말 뜰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 5번에 볼까 제재가 또 다른데요. 자 먼저 우리 개업 공인주사 감독명령에 불응하면은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소 문 닫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인 3명 할 때도 나중에 볼 거예요. 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업자하고 공인중개사 협회보고 문 닫아라 그러면 오히려 다치는 사람은 우리 개업 공인주사만 다칠 수가 있답니다. 망이 안 돌아가 그러면 개업만 복장 터지고요. 그리고 협회가 문 닫으면 공직 가입을 못합니다. 아주 난리가 나버릴 거니까 여기는 500만 원자의 과태료. 근데 여기다가 업무정지 그러면 안 됩니다. 협회하고 사업자 여기는 절대로 업무정지 자체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1번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문제는 정말 아주 괜찮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은 나중에 시험장에서도 바로 도움됩니다. 특히 이제 1번. 이제 1번은 계속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먼저 다음 설명 중에서 이제 지도감독이 옳은 것은 뭘까요? 이 정도 옳은 거 골라봐라. 그럼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잘못 보면 또 틀리고. 자, 이럴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덤비지는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안 풀리겠다, 안 풀린다. 그러면 아예 잽싸게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 그럼 교부를 세종시 이렇게 써보고 이제 사무소를 저기 서울다가 이렇게 이럽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사가 다르면 아까 중개보수하고 약간 좀 비슷하죠. 이렇게 다르면 누가 할 거예요? 자, 뒤에 볼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 왜 나오신데 저분이 무슨 자격증을 줬나? 너무 이상하죠. 다 이제 답을 아예 알려주네. 교부냐 사무소냐 이게 좀 헷갈렸을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행한다. 이건 너무 엉뚱한 소리 났죠. 국장이 왜 나서? 말이 안 되죠.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무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교부. 요즘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하지 뭐 국장이 왜 나와서? 입니다. 주책맞게입니다. 나란 일도 바빠갖고 여기 콧배기도 안 보일 건데 입니다. 1번 X 너무 엉뚱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별표가 이제 작년도에는 아예 안 나왔는데 이렇게 별표 나올 겁니다. 개업 공인주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을 했을 때 조금 이따 이제 업무정지도 한번 볼 건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요거 이제 별표를 얘기할 건데 3개월이다. 그죠? 맞아요. 3개월입니다. 자, 이런 문장 만나면 정말 이게 맞는지 이게 6개월인지 1개월인지 정말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내놓고 그냥 틀려라 고민 한번 해보고 만들어놨습니다. 2번 이렇게 애매하면 여기서 고민하시면 안 되고요. 3박 4일 갑니다. 그래도 안 풀립니다. 자, 2번 놔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시도지사가 가중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하면은 근데 그 자격정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업무정지도 그리고 자격정지도 얼마가 최대라고요? 6월.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역시 많이 나왔습니다. 6개월 넘어갈 수 없다가 맞습니다. 뭐 어떻게 있냐고. 그럼 1년도 되고 막 60개월도 됩니까? 말이 안 되겠죠. 입니다. 여기는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또 이렇게 제재 갖고 시비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량 그런 거 하나씩은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저거 인장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4번 또 제재네.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주사가 이동이 용이했던 임시중개시설을 파라솔 떴다방 우리 보고 방이 막 떴다고 저것들 또 떴네 이럽니다. 자, 옆에 볼까요?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를 하면은 이제 뒤가 이상합니다. 중개사무소 이제 바로 좀 이따가 볼 겁니다. 근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상대적이지 무슨 절대적이요. 사무소 없애면 되잖아요. 안 치면 가서 발로 차 버린다고 했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 정량, 결사소 등 그런 거에 봐도 안 나와. 옆집에 642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겸임할 때 나오고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정말 어렵잖아요. 아마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최상급입니다. 하나하나 지문에서 다 걸려갖고 발목 잡혀갖고 아주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볼까요? 또 무슨 2년이네? 이제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제 요건 이제 행정처분 승계인데 어렵네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없을 건데 자,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가 없다. 2년이 아니라 3년이 있습니다. 3년. 나중에 요건 조금 더 배워야 됩니다. 자, 엄청 어렵게 내놨죠. 정말 요런 문제가 난이도는 최상급. 그래서 요 문제는 제발 좀 틀려주세요. 이런 문제 만점 받아요. 자, 그입니다. 자, 이 정도로 요 문제는 정말 아주 내놓고 아주 어렵게 내놨습니다. 정말 난이도가 어려운 것들은 함부로 그냥 덤비지 마시고 이런 거 안 풀어도 다른 문제 두 개 풀면 그놈 맞춥니다. 괜히 요거 잘못 맞추면 틀리고 시간 뺏기고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 다음 뒤에 보실까요? 조사검사 증명서 여기 나왔네요. 뭐 이런 서식은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조사검사 증명서. 나중에 시군구청에서 국장이 시도지사가 우리 쳐들어올 때는 이런 서류를 가지고 와요. 어느 소속이고 어느 직급이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뭐 군사무소에서 한번 나오긴 나왔었는데 자 그리고 서류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도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류를 너무 안 봐. 그런 것 같습니다. 조사기관도 나오고 대상지역 뭐 중개사무소 어딘지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출입할 사람 누구다 라고 해가지고 저기 국장 지도감독권자 다 나왔네. 시도지사 등록관청 거기는 분사무소 등록관청도 들어간다. 요게 조사검사 증명서라는 겁니다. 요걸 실명제라고도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옆에 이제 행정처분인데 요 앞쪽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4번까지는 크게 뭐 자세히 볼 건 아닌데 그 박스가, 요 박스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누가 하냐? 거기서 바로 나왔잖아요. 자, 먼저 우리 개업 공인주사 행정처분은 누가 할까요? 등록관청. 등록증 준 사람입니다. 아까 여기다 국장 이렇게 나오면 말이 안 되겠잖아요. 그리고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정량 육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누구라고요? 아까 여기가 틀렸었죠. 장관 말고 사무소가 헷갈렸을 겁니다. 사무소 말고 누구요? 교부.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이 주소지하고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세종시에서 받았네. 대전이 있어도 인천이 있어도 서울이 있어도 세종시장님이 너 가져와. 그럽니다. 거기다가 내야 됩니다. 엉뚱한 데 가면 뒤지게 얻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 중에서 여기도 자격증을 교부 사무소 그러지 말아라. 주소지 그러지 말아라. 어디 시도사 말고 뭐 등록관청이나 국장 나오지 말아라 하고 입니다. 그리고 거리정보 사업자 누가 지정줬대요? 국장. 뭐 30일 3개월 1년 받구만요. 지정취소. 근데 지정취소는 하여야 한다고 없습니다. 맨날 시험문제 낸다고 했잖아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뭐 해야 된다? 아니요. 하여튼 지정취소는 할 수 있다. 달릴 수밖에 없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저 취소는 정말 청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정지나 과태료나 자격정지나 할 말 있으면 해봐봐. 우견 제출계입니다. 나도 할 말 없어. 때리려면 때려. 6개월밖에 안 돼.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하고 자격정지가, 요 자격 취소하고 자격정지가 요즘은 가끔씩 시험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하나는 나올 것 같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격 취소권자. 아까 국장이 아니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자, 먼저 자격 취소, 그리고 자격정지는 나오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뭐하뇨? 교부. 거기 교부에다가는 꼭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교부. 교부해준 시도사. 사무소 아니다. 국장 아니다. 등록관청은 더 아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이제 아까 이제 나왔던 요 문장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해준 시도사. 그럼 교부에다가 세종시. 그리고 사무소를 저기 서울. 중개사무소 소재지. 중개보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재지 관할 시도사가 서로 다르면 둘이 가위바위보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둘이 또 여기서 이제 한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요? 여기서 이제 청문이 먼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취소한다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 그러니까 여기 절차가 이제 청문이나 우견 제출입니다. 가까우니까 절차는 사무소 쪽에서 한다는 겁니다. 자, 뒤에다가 자, 이렇게 모두 이행하고요. 본인이 못하니까 이행하고 자격증을 뭐 교부. 자, 교부가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뭐 한다? 통보한다. 야, 교부가 뭐 한다? 취소한다. 이렇게 문장이 기니까 이 문장은 자주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아주 매년 단골 문제예요. 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 요 네 개는 자격 취소. 그러니까 요 네 개에다가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꼭 시험 문제를 꼭 내놓고 어렵게 될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자격 취소는 하여한다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딱 걸리면 2박 3일 빌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하게입니다. 손이 발이 되게 9박 10일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안 돼. 대통령 할아버님 모셔도 안 돼. 자격 취소 뭐라고요? 하여야 한다. 저 그때 하여야 한다 꼭 주문하셔야 된다.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정한 방법으로 컨닝으로 합격했다. 그입니다. 시험장에서 발견 안 됐는데 친구가 일러 바쳤대요. 너 가져와. 그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 거기는 부정에다가 꼭 주문할까. 부정.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양도. 포상금에서도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7조는 이제 규정을 위반해서 여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 성명을 사용해서 딱 여기까지만 쓴다고 했습니다. 사용해서 중개 업무 한 경우 여기도 양도라는 겁니다. 이름 써봐라 그런 겁니다. 같이 써보자. 뭔 그렇게 사이가 좋대. 여기도 자격 주소입니다. 뒤에는 아예 그냥 내팽개치는 건데 자격증을 뭐 양도 여기 양도에다가 꼭 밑줄을까 부정양도 이렇게 앞을 따보시면 좀 편해요. 프린트물도 있어요. 한 중간 정도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정지 먹고 중개업계입니다. 정지 먹고 어떻게 중급하냐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여기는 정지에다가 꼭 밑줄을까요.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뭐라거나 중개 업무를 했을 때 그리고 가로 안 해보실까요? 요 가로도 가끔씩 내고요. 자, 먼저 개업 공인주사의 소속 공인주사는 부칙이 그러겠죠.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그리고 사원이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업무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사무소 아주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되는 경우도 뭐 한다? 포함. 자꾸 여기다 포함이다, 제외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가로만 떼갖고도 여기도 취소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맞아요. 포함이니까 들어가요. 그리고 자, 네 번째는 이 법이 꼭 나와야 됩니다. 저 법은 묻지 않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그리고 뭐를?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여기 징역에다가 꼭 묻지 않을까요? 그러면 부정양도, 부정으로 양도하면은 자, 네 번째가 먼저 징역으로 정지시킨다. 자, 뭐 이렇게 이제 앞글자 따놓으시면 약간 말이 됩니다. 부정양도는 징역으로 정지시킬 거예요. 못하게. 이렇게 네, 여기는 네 개. 정말 네 개면 딱 오지선다 만들기 쉽다고 여기다가 이제 이상한 거 자격정지 같은 건 하나.
써놓고 한번 찾아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또 박스에다가 다음 중에서 자격증지만 찾아보세요. 좀 이따 이제 기출문제 풀 건데 나와요.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 뭐 내용은 안 물어보는데 이제 가로 세 번째 자격증 빼앗기면 막 동네방네 떠들어 대고 자격증 갖다가 내야 되고 안 그럼 또 100만 원이나 과태료가 나오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 취소만 동네방네 합니다. 다른 놈은 동네방네 안 해요. 아주 망신스럽게 얘 자격증 빼앗겼대요. 아주 전국에다가 아주 멍멍이 망신을 시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시도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여기다 자격 정지 그러면 안 됩니다. 등록 취소도 없습니다. 자격 취소만. 취소 처분하면 얼마 이내에? 5일. 5일도 많이 내봤습니다. 취소는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5일은 꼭 박스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지체 없이 7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5일. 우리 법령에서 5일은 거의 안 나와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 장한테 뭐하고요? 보고. 여긴 상급이니까 뭐라고요? 보고. 자, 시도사가 보면 윗사람이니까 보고 그랬습니다. 공손하고요. 다른 시도사한테 뭐 하니까 다른 시도사는 친구니까 통지 그래놨습니다. 통지. 국장한테 통지 그러면 아버지 보고 밥 먹어라. 옥상에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 용어는 안 낼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국장한테는 보고 그다음에 시도사한테는 통지. 이렇게 해서 전국에 다 알린다는 겁니다. 이게 자격증 빼앗겼대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볼까 반납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들어가 볼까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7일 이내에. 거기도 꼭 7일 꼭 미지러니까요. 7일 얘기입니다. 이제 청문서는 열을 해가지고 여기 숫자가 세 군데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반납해야 될까요? 사무소 아니면 교부. 여기도 교부계입니다. 빼앗은 사람. 아래 나오죠. 자격증을 교부해 준 시도지사한테 그 7일 맞춰서 반납하라는 겁니다. 100만 원이나 과태료 오죠. 맞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203페이지 보실까요? 근데 만약에 자격증을 잃어버렸다. 아니면 빌려줬더니 가지고 누가 잠수 타서 못 낸다. 그러면 사연 있다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사유서. 서식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만들어 그 얘기입니다.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 경우는 자, 뒤에 볼까요? 반납에 대신해서 이제 그 이유를 기재 뭘요? 사유서. 사유서를 내라는 겁니다. 사유서를 내면 자, 자격증 재발급해다가 또 스스로 들어가니까 안 내도 된다. 그 다음 이제 효과 보실까요? 하여튼 여기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무소도 못 가, 시험장도 못 가, 집에서도 쫓겨나서 원장님만 반겨줘. 여기서 하여튼 3년 이내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정말 아무데도 못 가고요. 사무소도 못 간다, 시험장도 몇 년은 못 간다, 3년은 못 간다 합니다. 그럼 3년은 하고 나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좀 어려워졌을 거니까 3년 꼼짝 못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또 어려운 거 해가지고 여기 또 어려운 거 아까 다 앞에서 어려운 거 봤는데 아주 여기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라고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격 취소. 자, 1번 보시면 시도사나 가끔씩 이런 문제도 통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잘 나가다가 이상한 소리하고 저 잔학계나 불조심 괜히 또 요거 담남했다고 콕 찌르시면 안 됩니다. 대의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대요? 자격 취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아까 그렇게 이해했구만. 밑줄 그어놨구만. 안 보여. 입니다. 정말 이렇다는 겁니다. 자, 시험장에서 보이겠어요. 몇 번 틀려갖고 내가 미쳤지 하고 머리를 막 몇 번 쥐어 박아야 하는지 안 틀립니다. 자, 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아주 그냥 내놓고 지금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뭐냐고 아까 사무소한테는 하여야 한다 이러더니 여기는 할 수 있다 또 이러네. 자격 취소가 어디가 할 수가 있어. 무조건 해야지. 자격 취소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그래야 됩니다. 이놈 틀렸어. 괜히 이놈 맞았다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하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입니다. 근데 2번은 저 5년 이상하죠. 뭐 컨닝 했나? 컨닝이 5년이었습니다.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5년 동안 시험장 못 간다고 하면 바보.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죠. 5년이 아니라 얼마다? 3년. 요 정도 알겠다. 컨닝이 5년 게임이다. 여기는 3년. 또 틀렸네 게임이다. 그 다음 이제 3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업공인주사의 사원, 사원, 그럼 아까 가로에 임원사원이 되는 경우네. 자, 사원이 되는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딱 맞죠? 아까 세 번째 정지할 때 가로 있었잖아요. 맞아. 연어에 맞잖아요. 답은 쉽네. 또 그렇습니다. 답은 정말 쉽습니다. 괜히 고민했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정말 맞으면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한 시도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정말 여러 번도 나오잖아요. 시도사가 다르면 자격증 반납은 소재지래요. 사무소 소재지 아닐 건데 준 사람 아닌가 소재지 관할 시도사한테 반납한다. 그렇게 편하게 반납하겠냐? 그입니다. 누구한테 반납한다고요? 교부입니다. 그럼 저기 제주도에서 교부받았다. 서울다 사무소 뒀다.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야 됩니다. 여기는 7일 만에 가야 됩니다. 아주 비행기만 엄청 그냥 요즘에 싼 비행기도 있는데 4번 연화음도 틀렸거든요. 그리고 왜 또 열을 나오냐? 그입니다. 반납. 그럼 5일인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또 숫자 바꿨잖아요. 취소 처분을 받는 날부터 열흘 이내 그렇게 열심히 생각하다 얻어맞아 열흘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얼마? 7일. 5일은 동네방네였습니다. 7일 이내에 반납. 그래서 이제 5번은 그냥 맞는 것 같고 3번이 바로 여기는 정답. 그래서 5번은 틀렸고 그입니다. 저렇게 나오는구나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요 자격정지가 이제 7개인데 요거 이제 별표 아마 올해 정도 되면 별표가 꼭 나와볼만 합니다.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지만 찾아봐라.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먼저 여기도 자격증지는 누구라고요? 교부. 교부입니다. 사무소 X, 주소지 X, 그리고 또는도 X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청문하고 또 누가 할 건지 아까 교부하고 거기 취소하고 똑같습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사가 다르면 꼭 이렇게 다르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서 누가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는 아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기 이제 사무소가 먼저 나온 것은 들어보려고입니다. 할 말 있으면 해봐봐 논술합니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 이렇게 절차만 모두 이행한다는 겁니다. 가까우니까.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나서 자격증을 뭐라고요? 교부해준 시도지사. 그럼 취소하는 사람도 교부. 그리고 자격정지도 누구? 교부. 교부다. 요 번지수가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문장도 길어. 나 보기도 싫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놈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격정지 보실까요? 자, 소속 공인주사 얻어맞는 게 바로 자격정지 소. 그랬으니까 소부터 시작합니다. 소속 공인주사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6개월. 아까도 봤었죠. 뭐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아니다. 6개월 안에서고 6개월 못 넘어가고 그리고 자격정지는 할 수 있다고 해야지 하여야 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저것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오려나? 아니요.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할 수 있다밖에 없습니다. 안 해도 괜찮아. 제재가 가벼우니까. 나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둘. 나 규정에 위반하여나 다 빼버립니다.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뭐 소. 여기는 소에다가 동그라미일까? 꼭 오후 2시만 되면요. 밥 먹고 없어집니다. 옆집 갑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중소속은 중견 물란하게 한다고 해서 이거 형벌도 있습니다. 1학년 일반도 여기는 자격정지를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중소속은 이걸 3개월로 봐줄까요? 아니요. 6개월로 다 때립니다. 별표도 내봤습니다. 소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두 번째는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아까 기출문제 별표가 몇 개월인지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인에다가 동그라미 씌고 소인급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의 확인 확인에다가 꼭 동그라미 보내주시고요. 설명하지 않거나 문장은 안 바꿉니다.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이제 하나가 또 나와요. 네 번째 확인 설명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근데 여기도 이제 4번 5번 두 개는 묶어놓고요. 작성 교부 보조는 제재가 있다 없다 그것도 나와봤대요. 없다. 누가 쓸 건데 사장님이 쓸 건데 정업원한테 작성 교부 보조는 안 했다고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여기입니다. 계약서 구경도 못 해봤는데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이름 쓰고 도장 꽝입니다. 밥상은 다 차려놓고 이름 쓰고 도장깐 숟가락 젓가락만 들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거래. 거래에다가 밑줄 넣으시고요. 거래계약서다 이름 쓰고 도장꽝. 근데 거래계약서는 하나가 좀 큰 놈이 있네. 5번은 3개월인데 이놈은 6개월이겠죠. 거지 때문에. 거래계약서다가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은 어떻게요?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거짓 때문에 아무 계약서 없게 하겠습니다. 지금 3억짜리 2억으로 써주니 3억짜리 6억으로 써주니 그입니다.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 거래계약서를 뭐 했을 때 작성했을 때 여기는 거래다가 5번 6번에서는 거래 그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라 금쟁이입니다. 금쟁이 금쟁이 7개입니다. 매매 알면 초과 판단 그리고 증서를
직접 쌍방 투기 또 배울 거입니다. 다음 주에도 게임입니다. 요 일곱 개 모두 게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꼭 별표 보실까요? 별표 3개월을 그냥 놔둬볼까요? 자, 먼저 이중소속 소속에 담지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앞에 있네요. 소속 이중소속은 중개업을 물란하게 하니까 3개월이 많은데 3개월이 아니라 뭐라고요? 6월 안 깎아줘. 별표가 6개월로 한 푼도 안 깎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도소 보낼 거요. 보너스가 하나 더 있어 게임입니다. 다음에 인장은 그리고 확인 설명이나 이름 쓰고 저장 꽝은 5분까지 이거 뭐 크지 않으니까 다 얼마라고요? 별표 3개월 3개월은 그냥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볼까요? 거지 두 번째 앞쪽에 거짓으로 거짓에다가 동그라미 줄까요? 얼마 별표? 6월 다음 계약서 업계약서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만 골라서 했네 개입니다. 여기는 6월 그리고 하지 말아라 그럼 금쟁이 몇 개라고요? 7개 우리가 행운의 숫자가 7인데 우리한테는 아주 불행의 숫자예요. 그입니다. 7개. 매매하면 총합한다. 그건 뭐다? 6월. 별표 6월. 그러니까 이중소속하고 거짓하고 금지만 연호만 얼마라고요? 별표 6월. 자 저렇게 박스를 꼭 5개나 주고 다음 중에서 별표가 맞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시험 문제가 이미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아주 어려웠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204페이지에서 자격정지 아마 오늘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보시는 이제 자 먼저 이제 자격 취소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자 200 한번 보실게 이제 한번 자 첫 번째가 자격 취소. 자격 취소 볼까요? 자격을 빼앗는다. 취소. 자격 취소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여기는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에다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기출 문제 한번 나왔었죠. 자격 취소가 하여한다지 할 수 있다가 어디가 있니? 자, 먼저 자격 취소는 부정 컨닝으로 부정 양도. 부정 양도입니다. 무장을 안 바꿉니다. 부정 양도는 징역으로 정지시키기만. 징역으로 뭐 한다? 정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법 앞에 징역이 있을 건데, 이겁니다. 먼저 부정.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 했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때, 자,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 했을 때 취득, 이렇게 취득을 하면은 부정 취득이니까 빼앗아와 그럴 겁니다. 아마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로 막 교도소는 따로 보낼 겁니다. 우리 법에는 없고, 그 다음에 양도. 양도하고 뭐 대여 포상금에서도 나와요. 대여 한 경우.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양도 대여가 성명을 요소리입니다. 성명을 뭐 사용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요소리하고 똑같은 요소입니다. 이름 써봐라 이런 소리하고 똑같으니까 연놈이나 뭐 양도 대여나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징역 자 징역형 자 징역형을 그리고 선고만 받았을 때 요 선고니까 그럼 집행유예는 요것도 이제 가끔씩 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집행유예는 자격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집행유예는 집행만 보류했다는 겁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은 이미 선고가 돼 있다는 겁니다. 요거 취소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괜히 또 유예 이러니까 취소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교도소 가건 안 가건 무조건 징역형만 선고되면 선고라고 했잖아요. 선고되면 취소돼. 그것도 절대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정지기간. 정지기간 중에 어떻게 정지 먹고 중기 업무 안 돼요? 바로 중기 업무 한 경우 이렇게 이제 중에 중에입니다. 중에 그리고 중개 업무 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업무 하냐고 정지 먹고 중기 업무를 한 경우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속 공인중개사로 무슨 소속이 되거나 아니면 또 임원이나 그리고 임원이나 사원이 이렇게 사원이 뭐 한 경우 된 경우도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된 경우도 여기도 취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4개 걸리면 무조건 취소 당한다. 근데 자, 두 번째 우리 시험 문제는 뭐 자격 취소보다는 자격 정지 요 자격 정지가 개수도 많은데 자격 정지입니다. 그리고 누가 받는다고요? 소속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인을 하면서 이제 봤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우리 종업원도 나중에 정지 먹고 쫓겨나요.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6월 6개월 안에서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격 정지는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경우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소인들은 뭐해서 확인해서 확인해 두 글자 그리고 거래 거래도 역시 몇 개? 두 개 별표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마라 금지입니다. 자 금쟁이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쟁이다 라고 해서 금쟁이 몇 개? 일곱 개 정말 우리한테는 불행의 숫자 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소관제 소속 이중소속 두 개 이상의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중개 사무소에 뭐 했을 때 소속하고 있을 때 꼭 오후 2시 밥 먹고 나면 옆집에 가서 근무를 해 그런 이제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여기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중소속 그다음 인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을 너도 계약서 쓸 거잖아 등록하지 않거나 그리고 등록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등록하지 아니한 이제 막도장입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인장을 오려 사용을 했을 때 변경 등록하지 않았을 때 여기도 3개월 그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입니다 자 확인 여기서 이제 확인 그리고 설명을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근거 자료 대장 보여주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근거 자료를 요 근거 자료를 뭐 하지 않았을 때 제시하지 않았을 때 여기도 이제 자격 정지 그리고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 이제 거리계약서인데 확인 설명서에 그리고 뭐라고요? 작성 기호 보조는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서명 미일 우리 사장님이 다 써놓으면 밥상 다 차려놨습니다. 서명 미 그리고 뭐라고요? 날인은 정말 숟가락 젓가락 두 개만 들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안 했을 때 자 그거 다 써놨잖아. 거기다 왜 이름 쓰고 저장 꽝 안 해? 그러니까 업무정지다. 업무 수행했을 때입니다. 자격정지입니다. 거래계약서입니다. 자 거래계약서에다가 자 먼저 거짓 말고 여기도 똑같대 서명 미 자, 이름 쓰고 도장 관계입니다. 여기다 떠는 해갖고 시험문제 내봤었습니다. 서명 뭐라고요? 서명 및. 서명 및 뭐를? 날이 문장을 정말 너무 심하게 내요. 그냥 아주 우리 못 떨어뜨려서 아주 안달인가 봐. 서명 및 그리고 날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사고 치니까 그 정도는 꼼꼼히 공부를 해야지. 이게 입니다. 안 그러면 안 돼. 차라리 심하지 말으라 그럽니다. 사고 치니까. 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거래계약서.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리고 둘 이상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뭐 했을 때 작성했을 때에는 여기는 별표가 몇 개월이다 6개월로 크게 입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일반에서 매매를 그리고 알면서 매매를 알면서도 뻔히 그리고 이제 뭐요 초과해서 자, 보수를 받아요 초과 자 초과해서 그리고 보수를 받고 판단하면은 초과 판단 매매하면 초과 판단 이렇게 앞을 자 따르셔야 됩니다 이제 3학년 넘어갑니다 증서를 요거 별표 다 6개월짜리입니다. 증서를 직접 쌍방,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요놈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죠. 쌍방 대리, 그리고 투기 조장, 탈세를 뭐 조장하는 거, 그리고 투기를 조장하는 거, 요게 바로 금제 7개입니다.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바로 이제 별표가 몇 개월 이게 요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서답니다. 자 먼저 이중 소속은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는데 별표가 몇 개월일까요? 봐줄까요? 안 봐주겠죠. 6월 별표 요거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이중 소속 3개월은 별표 X 6개월은 맞았다 그럽니다. 인장 안 커요. 그리고 이제 거리계약서 서명 밑 쭉 해서 요 네 개는 얼마라고요? 3월 느낌으로도 안 커 보여요. 근데 거지 거리계약서 거지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봐줄까요? 국가가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게 지네들 돈 못 받는 거입니다. 월급도 못 찾아가니까 6월 그리고 하지 말아라 금쟁이입니다. 금쟁이 얼마라고요? 요놈도 모두 다 7개는 다 뭐라고요? 다 6월 금쟁이 모두입니다. 또 어떤 분 그냥 1학년은 3개월 아주 그냥 소설을 쓰십니다. 3학년은 6개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금쟁이 모두 7개는 바로 여기는 6개월 매매를 업으로 했다 6개월 맞아요. 근데 초과해서 보수를 받았다 3개월 그러면 틀려요. 게임입니다. 쌍방 대리 6개월 맞아요. 투기 조장 3개월 그러면 틀려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 보시고 이제 그다음 이제 여기 아래쪽에 이제 가중 감경. 자, 가중 감경도 아까 나왔었죠. 그리고 작년대는 저기 2분에다가 가로 해놓고 여기 뭐게 막 3분의 1이 아마 아래로 있었고 그다음에 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것도 시험 문제 가로를 5개나 해놓고 이제 좀 이따 이제 기출 문제 풀어볼 건데 작년대에 나왔고 뒤에 교재도 소개가 돼 있고.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시도지사가 위반행위의 결과 동기 등을 참작해서 그러니까 2분의 1 범위 아니니까 3개월 됐구나. 그입니다. 2분의 1. 그 2분의 1 꼭 밑줄여놓을까요? 여기다가 3분의 1이요. 2분의 1이요. 라고 경리언틱을 해갖고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볼까요? 가중 감경할 수 있다. 근데 아무리 가중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저기다 있다 해서 틀렸었잖아요. 가중 처분하는 경우에도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업무정지도 고려입니다. 거기가 없다지 있다가 아니역입니다. 6월. 6월도 꼭 밑줄을 씁니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격지수는 없었는데요. 동네방네 막 떠들어 대는 거 말고 여기는 일로 봤죠. 저기 등록관청에서 시도지사한테 여기서 사실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하여튼 등록관청은 아주 고자질쟁이입니다.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본인이 처분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격정지 취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취소는 동네방네였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자, 아래 볼까요? 그 사실을 시도지사가 처분할 거니까 시도지사한테만 통보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격정지는 6개월, 아까 3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자, 보게 되면 이제 자격 취소 당해. 아주 크게 문제가 되니까 정말 꼼짝 말고 정지 먹었으면 절대로 사무소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가 된다. 될 수 없다. 뭐 될 수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될 거니까 될 수 없다. 임원사원도 소속도 될 수가 없다. 정지 기간 중에는 게임다.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다음 이제 자격 취소하고 뭐 자격정지를 뭐 비교하고 뭐 이런 거 잘 안 나오긴 한데 하여튼 둘 다 교부. 그다음에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개업하고 소속하고. 그다음에 자격정지는 누구만요? 소속만 게임다. 그다음에 자격 취소 옆에 이제 정지 얼마 기간? 6월의 범위 안에서. 그다음 이제 자격 취소는 이제 3년이겠죠. 3년 동안은 꼼짝 못하게입니다. 그리고 동네방네가 있네요.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국자. 근데 동네방네가 자격정지 있다 없다? 아니요. 얘 자격 취소됐대요. 요 소리지. 얘 정지 먹었대요. 그런 소리는 동네방네 아니에요. 가벼운 건데입니다. 그리고 반나. 며칠이나라고요? 7일. 아까 쇼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청문은. 자격 취소는 청문하는데 바로 자격정지는 청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거기 청문 대상이 아님 거기 아래다가 의견 제출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험 문제가 크게 뭐 안 나오긴 해도 하여튼 의견 제출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나 할 말 없어. 때리려면 때려 이러고 말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3번 정말 요 문제죠. 요 문제가 이제 28대 나왔던 것 같은데 바로 자격정지. 자격정지에 아마 어느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정지에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그럼 자격정지. 그러면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근데 부정양도도 같이 써놓으면 잘 보입니다. 하나만 써놓으면 갑자기 막 헷갈립니다. 번지수 요리 가나 저리 가나 보면 됩니다. 먼저 기업번에 오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근데 대여가 자격정지입니까? 대여는 뭐예요? 저기 양도돼요? 저 취소. 그러면 기업번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벌써 답은 3개나 답이 아니네요. 1번, 2번, 4번 아주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아니면 5번이요. 근데 하나만 이제 더 보면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니은이 맞으면 5번이고 니은이 틀리면 3번이고 이렇게 딱 두 개만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 풀어. 그럼 이제 풀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니은보 볼까? 또 부정 나왔네. 부정한 방법으로 저기 부정 써놨구만. 부정한 방법으로 느낌으로도 그러잖아요. 얘가 정진이 그입니다. 컨닝으로 합격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 이거 취소래요? 정지래요? 취소. 취소입니다. 그럼 나란히 니은도 들어가면 안 되겠네. 답은 벌써 나왔네. 몇 번인가요? 3번. 3번입니다. 니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볼까요? 디귿번. 자, 소인할 때 나오네.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별표도 세다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맞잖아요. 그리고 금쟁이라 안 하고 풀었네. 거래 당사자 쌍방을 다 대리했을 때. 자, 매매하면 초과판단에 직접 쌍방이 있었구만요. 여기는 맞아요. 여기입니다. 디귿하고 니을. 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래서 난이도가 약간 상급에 좀 해당됐다는 겁니다. 이런 게 나와. 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등록 취소는 뭐 절대적은 정말 절대적으로 나오고요. 아니, 매년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1번에 보시면 등록 취소 이제 아래로 이제 보실까요? 등록 취소. 그리고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여야 됩니다. 반드시 8개입니다. 먼저 개업 공사가 뭘 했다고요? 요거 청문할까요? 안 할까요? 뭐 내용은 안 나옵니다.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했을 때 요건 청문한다 못한다? 못한다. 어떻게 청문해요? 돌아가신 분한테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까? 게입니다. 사망. 사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결제할 때 사. 두 번째가 이제 최근 거짓할 때 가장 마지막에 거짓. 그럼 1번 옆에다가 네 번째라고 4라고 써놓고 2번 옆에는 여덟 번째라고 8이라고 써놓고 우리 프린트물 제일 앞에 정량 이렇게 나올 거고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결. 결사 소등할 때 결이네요. 그리고 10조 뭐 쭉 요거 안 나와요. 저 끝에 볼까? 결.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 자격을 결하는데 등록 취소 절대적으로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죠. 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 결. 결에다가 동그라미 넣고요. 그리고 3번 옆에다가 세 번째라고 3이라고 쓰는까요? 결사. 정량 결사할 때 결.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요놈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등. 자, 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뭐를 개설 등록을 세종시에다가 대전다가 등록 두 개다. 두 개 다 빼앗습니다. 교도소 또 보내줍니다. 보너스가 하나 더 있어요. 추가 선물로 아주 교도소 또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긴 등. 등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옆에는 6이라고 써놓고요. 소등할 때 6번째예요. 그리고 5번 옆에는 5라고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5번째요. 다른 기업공사의 소. 여기는 소에다가 동그라미 소등. 아래서부터 소등기입니다. 자, 소속으로 이중으로 했을 때입니다.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가 이제 정량할 때 2번째 양.
그리고 앞에를 꼭 내놓고 뒤에는 안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만 하게 했을 때 딱 여기서 줄여버립니다. 여기도 양도 돼요. 이름 써봐라. 그리고 등록증에는 상호가 있으니까 상호도 나와요. 그럽니다. 상호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등록증을 양도 대여 했을 때 이제 포상금에서도 나올 거예요. 뒤에 내용은 안 나오니까 딱 여기까지만.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여섯 번째는 이라고 써놓고 점령할 때 양이요. 그다음에 연놈이 첫 번째는 정. 업무정지할 때 정에다가 동그라미가 정. 정량할 때 정입니다.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그리고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주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겠을 때 정지 먹고 중개업, 정지 먹은 소속한테 중개업을 하겠을 때 뭐가 된다고요? 등록취소 대.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7옆에는 1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양 정량할 때 이제 여기 이제 최근이네요.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몇 번 이상 두 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여기 다시에다가 꼭 밑줄 한번 넣을까 다시 꼭 몇 번입니까? 세 번. 그래서 이제 다음 중에서 절대적으로 등록 취소되는 거 찾아보세요 라고 박스 문제가 네 개를 딱 주고 두 개 찾는 문제가 첫 문제 최근에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업무정지 처분. 업무정지만 갖고 몇 번? 세 번. 업무정지를 계속 받아요. 그럼 세 번이면 등록 취소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3세판이다 딱 그럴 겁니다. 세 번이면 3년 동안 영업 못하게 할 거예요. 자, 여덟 번째 옆에다가는 7개입니다. 이거 찾아보면 정량 결산 소득 최근 거제 좀 이따 써볼 거고 그다음에 자, 2번까지 먼저 보실까 이제 등록 취소 여기는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다. 거기 뒤에도 할 수 있다 꼭 묻지 않을까요? 11개 점점 많아지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8개가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1번 볼까요? 자 등록 기준에 이렇게 전문은 안 나옵니다. 등록 기준에 미달 하게 됐을 때 여기 기 기에다가 동그라미 씌웁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옆에다가 4 이렇게 써놓고요. 이놈이 네 번째 642기 할 때 기여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2번 볼까요? 2 숫자 2에다가 동그라미까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이놈은 3이라고 써놓을까요? 642기 할 때 2가 바로 여기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는 임 겸임할 때 임입니다.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아까 기출문제 나왔던 거 이놈이죠. 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겸업 6개입니다. 웬만하면 위반할 수 있잖아요. 봐줄게. 겸업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위반하여 겸업을 했을 때. 여기 겸에다가 동그라미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4번 옆에는 5, 그리고 3번 옆에는 6이라고 써놓으시고 5번, 6번이 나란히 있구만요. 겸임할 때 볼 건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여섯 번째가 이제 정보를 공. 자, 공손할 때 공입니다. 공개하지 않거나 전속중개 계약입니다. 공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쓸까요? 그리고 비공개 요청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을 때 공개 잘못한 바로 전속개업 공인중개사 그입니다. 이놈은 열 번째고요. 그다음 이제 자, 7번에는 거래계약서다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여기는 자, 7번에는 거이다가 동그라미일까요? 거금 공손할 때 거. 그리고 7번 옆에는 8이라고 써놓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가 가장 마지막에 11번인데요. 자, 손에다가 동그라미일까요? 손해배상 책임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을 때 아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봤던 보증 설정 안 하면 아까 교재 하나 있었던 거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등록 취소까지도 당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증 설정해. 그리고 자, 아홉 번째 또 금쟁이 7개네 금쟁이를 바로 하면은 뭐라고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9번 옆에는 9라고 써놓으시고 8번 옆에는 11번째 11번이라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쟁이 7개는 매매할면 초과 판단이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요놈 이제 두 번째인데,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횟수가 한 번 더 많아요. 자, 세 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과태료 밑줄이 나고 박스를 넣으시고요. 여기는 과태료가 나와. 그리고 또 다시 처분을 받고 다시 그러면 세 번에서 다시 몇 번입니까? 네 번. 숫자 4를 좀 써놓으실까요? 네 번. 64. 그러니까 요놈이 열 번째가 두 번째다. 자, 열 번째 옆에다 2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정지 또는 또 과태료를 받고 업무정지 과태료 섞어서 여기 꼭 섞어야 됩니다. 섞어서 몇 번 되면? 네 번 되면 등록 취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태료 때문에 횟수가 좀 많고 그리고 봐주기도 하고 그입니다. 과태료는 가벼우니까 돈만 내면 되는 거고 깜빡할 수 있는 거고 그입니다.
다음에 11번째가 이제 독점 요놈 자주 나옵니다. 개업 공인사가 조직했던 사업자 단체나 일요일에 영업하지 맙시다. 회원사들끼리 똘똘 뭉칩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구성원이 개업공사가 독점. 여기다 독점에다가 동그라미가요. 겸임 독점 할 때 7번째 볼 거예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위반해서 우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내용은 거의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문장은 나왔는데 최근 2년 이내에 아주 여기는 요거도 먹고 자 2년 2번 두 번이면 아주 쌍욕 얻어맞습니다. 아주 2년도 하고 뭐도 합니다.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자 11번은 독점에다가 동그라미를 쓰고 첫 번째 적을 때 그리고 11번은 일곱 번째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정량조례는 무조건 꼭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요. 바로 여기도 자 정리를 한번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자 207 자 207페이지가 바로 여기는 나와요. 게임입니다. 자, 207페이지, 이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등록 취소인데, 절대적. 한번 절대적 볼까요? 이러면 절대적은 정말 절대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절대적인 등록 취소. 자, 등록 취소인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덟 개인데,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 여덟 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정량, 보실까요? 정량이. 자, 뭐 했다고요? 아주 목숨을 걸었대요. 결사악입니다. 목숨 걸었다 소리가 생각나야 됩니다. 근데 소등이 생각납니다. 불 껐대요. 결사적으로 목숨을 거고 소등 불 껐다고 했더니 뭐 불은 뭐 불 꺼? 불 구경하고 있었더만 아니면 불 옆에서 최근 거짓인데 불 옆에서 아주 부채질하고 있었대요. 최근에 거짓 이러면 이제 금방 보셨던 여덟 개를 그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량 결사 소등 최근 거짓 이렇게 앞글자 정말 유치해도 요거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거 정리 잘못하면 내년대 저 또 뵙습니다. 이제 보실까 아주 죽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정지 기간 중에 실험하지 마시고 이제 정지 기간 중에 그리고 중개 업무를 근데 이런 이제 등록 취소라든지 이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실무 가시면 얻어맞으면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자 뒤에는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소속 공사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했을 때 에도 등록 주소가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정지 먹고 중개 받는데 봐줄까? 게임입니다. 못 봐주겠죠? 게임이야. 너 같으면 시장님이라고 봐주겠니? 그럴 겁니다. 양도 대여한 경우 양도 대여도 자 뭐라고요? 등록 주소 절대죠. 자 포상금에서도 여분 나와 게임입니다. 아주 시험 끝나면 아르바이트 할 거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등록증에는 성명이 있습니다. 성명 그리고 자격증은 성명만 있었습니다. 여기 성명이나 뭐를요? 상호를 뭐 그런 거는 이제 신경 안 쓰는데 상호를 여기는 사용 이렇게 사용하게 한 경우도 앞에 있는 문장인데 요놈만 나오기도 해야 된다. 요것도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결은 뭐래요? 결격 사유에 자격결한다는 결격 사유 12개도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고 두 번째 2주 때 봤구만요. 결격 사유에 그리고 해당하면은 여기는 등록 취소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답니다. 자격을 결했는데 맛이 갔는데 징역형 선고 받아서 나중에 교도소 나왔는데 3년이 안 됐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에 사는 뭐라고요? 사망이나 뭐라고요? 해산. 다음 중에서 청문하지 않는 것은 청문으로 나왔었다는 겁니다. 청문을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다른 건 다 들어봅니다. 너 왜 그랬니? 그랬는데 사망한 사람한테 너 왜 그랬니? 그럼 걔가 대답을 합니까? 게임입니다. 소송, 그 다음에 등록. 두 개는 뭐라고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소속하거나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했을 때 최근 시리즈 계속 나옵니다. 최근 1년 이내 그리고 몇 번 이상? 두 번 이상입니다. 2회 그리고 또다시 그럼 몇 번이란 소리인가요? 두 번만으로 등록 취소 안 됩니다. 3번 또다시 세 번째 또 업무정지 그러니까 여기는 업무정지만입니다. 두 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가 무슨 상습범이니 때릴 테면 때려봐 하면서 계속 들이대고 깐죽거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절단 내버립니다.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 그러니까 업무정지만 가지고 몇 번이라고요? 세 번 아마 그렇게 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3월부터 서서히 업무정지 받더니 한 3개월 열더니 또 7월에 가니까 또 여기도 업무정지 그리고 이제 또 시험장 가는 10월에 가니까 또 업무정지 이러면 1년 동안 3번이라고 너 등록 취소 이럴 수밖에 없답니다. 이렇게 받고 싶어도 못 받거든요. 하여튼 업무정지 계속 받아봐. 그러면 세 번째는 등록 취소하고 3년 놀아 그럽니다. 거짓
자, 거짓은 이제 무거운 죄에서 나옵니다.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그 다음, 여기 이제 뒤에 부정한 방법도 자꾸 나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뭘 했을 때, 자,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은 빼버리기도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뭘 하면은, 등록을 하면은, 자, 못할 등록을 어거지로 하면, 여기는 뭐라고요? 등록 주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형벌하고 겹치는 것은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양도되어 저기 유사 사무소 가면 양도가 나와요. 1학년 일반. 그리고 사무소 이놈 두 개가, 이놈 두 개가 여기도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에 가면 유사 사무소에 나와요. 거짓도 나와요. 거짓은 3학년 3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8개인데 4개가 등록 주소하고 분이 안 풀리니까 교도소도 보내줘요. 1학년에 보내주고 3학년에 보내주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상대적. 상대적으로 좀 안 나오긴 해도 상대적을 알아야 이제 요놈도 금방 풀려. 상대적인 등록 주소는, 자, 등록 주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는 안 하고 봐줄 수가 있다면 점점 많아져. 11개. 조금 이따 13개, 14개가 됩니다. 여기 이제 64 몇 개가, 64, 2기가. 자, 금방 봤었습니다. 그리고 순서 체크해드렸습니다. 64, 2기가 이제 겸임을. 여기 이제 겸임 독점. 여기가 좀 생각납니다. 겸임을 뭐 하려고? 독점하려고. 그럼 이제 큰 돈 마련하다가 거금을 주면 하다 우리는 돈 주면 다 끝납니다. 거금 받고 이제 공손까지 해줘갖고 아주 좋아라고 하고 있네. 거금 공손. 한번 앞글자를 따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월을 뭐 했어요? 초과해서. 자, 6개월을 초과하여. 요 초과해서 뭘 했었다고요? 휴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휴업한 경우는 여기는 등록 주소를 저거 할 생각이 없나 봐. 줬던 거 뺏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는 뭐라고요? 사회. 사회가 최근. 여기하고 다르죠. 세 번하고 다르죠. 여기는 오히려 네 번이요. 최근 1년 이내에. 최근 1년 이내에 똑같이 갑니다. 근데 몇 번 이상에서 먼저 출발. 여기는 오히려 3회예요. 아까 두 번이었는데. 그리고 또다시 여기입니다. 여기는 더 상습범인데 업무정지하고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과태료가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 거기다 이제 또다시가 또 여기도 업무 정지고 얘는 아주 더 상승범이네. 근데 과태료가 제재가 가벼우니까 봐줄게. 과태료가 섞여져 있습니다. 업무 정지하고 뭐라고요? 과태료. 이렇게 받게 되면 여기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 이제 해석 갖고 시험문제 냈었는데 업무 정지하고 한번 과태료 섞어볼까요? 업무 정지하고 과태료. 아닌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과태료. 자, 먼저 자, 과태료 없이 횟수가 딱 4번이라고, 4번 맞잖아요, 4번. 근데 업무정지만 갖고 4번. 여기가 3번이 업무정지고, 또다시가 또 업무정지고. 이렇게 4번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없어요. 왜냐면 정량줄에는 그죠, 몇 번이라고 절대적인데 3번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넘어가요. 어떻게 한 번 더 사고 치면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2박 3일이면 봐준다고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이상한 게 있어. 업무정지 3번. 과태료 1번. 요것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놈은 업무 정지 세 번이니까 족보가 여기가 아니라 어디 족보라고요? 여기 있네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요놈 이제 절대적입니다. 시험 문제 요놈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요놈은 절대적인 등록 취소요. 이건 저법에도 없어 게입니다.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등록 취소고 족보가 여기 아니고 게입니다. 그러면 업무 정지 몇 번? 두 번. 세 번 안 넘어가야 됩니다. 과태료 몇 번이라고요? 두 번. 여기는 과태료 없었다 게입니다. 여기는 한 번. 그리고 업무 정지 몇 번이라고요? 세 번. 그리고 업무 정지 없어도 말이 돼. 요 딱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 과태료만 몇 번이라고요? 네 번. 자, 요게 바로 요 세 개가 바로 등록 취소. 요는 이제 바로 상대적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요놈이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상대적. 요게 이제 등록 취소를, 요놈이 바로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둘 이상 사무소입니다. 둘 이상. 자, 둘 이상의 중개 사무소는 사무소 하나 치울 수 있다고 소등은 못 치워. 여기하고 헷갈립니다. 사무소를. 여기는 이제 둥 경우는 하나 치울 수 있다고 요건 좀 봐줄게. 그리고 기준 미달입니다.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했을 때, 미달하니까 조금만 채우면 되겠죠. 자본금 5천이 안 되면 돈 준비하면 되잖아. 겸업. 겸업 몇 개라고? 6개. 겸업 제한 하지 말라는 막 분양업, 용역업 이런 거 하게 되면 겸업 제한을 이렇게 위반했을 때, 위반했던 법인 여기는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냥 개인들 알아서 하는 거고 그입니다.
임시 중개 시설, 그래놓고 아까 하얀다 그래놨네요. 임시 중개, 그리고 시설물 팔아서 떴다방입니다. 시설물을 뭐 했을 때, 설치를 했을 때, 여기도 설치하면 등록취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이건 자세히 안 내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근만, 뭐 시정조치하고 이제 과징금 있는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시정조치.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해라, 과징금. 과징금은 크게 얻어맞아서 36124 막 이럴 건데, 과징금, 요거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최근 2년 이내, 요거 최근입니다. 2년 이내에 몇 번이라고요? 두 번, 2회. 아주 2년 전연하고 쌍욕을 하고 그냥 처분 내립니다. 두 번 이상 뭐를 처분 받으면, 여기가 조금 어려울 건데,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2년에 두 번 되면. 그리고 거래계약서 뭐라고요? 거래계약서, 거짓. 요 거래계약서를 아까 우리 소속에서도 봤네요.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리고 이제 거짓 기재입니다. 그리고 둘 이상 거래계약서를 뭐 했을 때, 작성했을 때 국가가 또 제일 싫어하는 거 하네. 그러니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하지 말아라 금정입니다. 금정이 아까 이제 매매 알면 초과판단 몇 개? 7개. 아까 저기다 써놨으니까 거의 7개. 그리고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공개하지 않았을 때 아주 청개구리, 공개하지 말라고 하니까 비공개 요청이 있었는데 준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준수를 하지 않고 공개했을 때, 공개하지 여기서는 공개하려니까 안 하고, 여기 공개하지 말라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조치입니다. 보증 설정,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 있는 조치를 바로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 개시하고 있답니다. 보증 설정 왜 안 해? 그입니다. 사고 치면 배만 들이대려고 그입니다. 여기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정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전 되는 건 이제 이렇게 이제 등록 취소 절대적 상대적, 그리고 하나만 딱 더 보고, 자, 이제 섭섭하니까 하나만 더 보고. 자, 옆에 이제 209페이지 아까 등록증 자격증 똑같습니다. 얼마? 7일. 거치를 똑같고요. 남재 아래 효과 정말 꼼짝을 못합니다. 자, 등록 취소가 되면은 3년 동안 영업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소 근무도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이제 업무정지 마지막 보실까? 업무정지 요즘에는 또 업무정지도 하나가 자주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업무정지는 6개월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여기 나오잖아.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안에서 업무정지, 그리고 할 수 있다 합니다. 하여간 다가 없어. 그입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자, 규정을 위반하여 이제 결격사유인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우리가 해당되면 등록취소 까미인데 해당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나 그리고 중개보조로 계속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된다? 업무정지 내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여기다 이제 결에다가 결전할 때 결입니다. 결 동그라미 놓으시고, 요놈은 다섯 번째. 1번 옆에는 5번. 자, 업무정지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냐 인장을 사용했을 때, 여기 인에다가 동그라미 놓고 2, 두 번째라고 써놓으셔야 합니다. 거인할 때 2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리고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전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3번 옆에는 6, 아까 결전 할 때 저 5가, 자, 1번이 바로 다섯 번째고, 그리고 3번이 여섯 번째고, 결전 게입니다. 싸운다 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은 한꺼번에 묶어놓고요. 우리 법전에는 이게 한꺼번에 있습니다. 거래계약, 여기 이제 거짓입니다. 자, 뒤로 볼까요? 정보 공개 관한 정보를, 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다는 겁니다. 별표 6개월짜리입니다. 셀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 줄에 있습니다. 또 거기입니다. 자, 거인 3명 할 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4번, 5번 두 개 묶어놓고 1. 요놈 첫 번째입니다. 거인할 때 요놈이라고요. 그리고 뭐 사업자한테 공개를 의뢰한 중개사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계속 걸어가요.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통보하지 않았을 때, 거짓 공개,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전속중개계약에서 받잖아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두 개 묶어놓고 확인. 그래놓고 요놈은 아홉 번째,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여기 있잖아요. 교부가 사장님한테, 보존이 사장님한테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사장님도 같이 이름 쓰고 저장 꽝에 서명비 마련하지 않았을 때 요거 확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요 두 개 묶어놓고 요놈을 열 번째 해놓으시고 이제 거래입니다. 거래.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하지 않았거나 보존하지 않았을 때 이름 쓰고 도장과 소식만 달라졌습니다. 6번, 7번, 8번, 9번.
계획입니다. 다 업무 정지약입니다. 자,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소인, 거인 3명 결전 싸운데 상감이 확인해보고 거래를 독점했다. 이렇게 앞자 따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여러분 이제 감독상 명령인데 보고 자료 제출 아까 중간에 봤었잖아요. 조사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거짓으로 보거나 자료 제출을 했을 때 여기는 감, 감독상 명령입니다. 감이라고 써놓고 연호이 바로 이제 여기 여덟 번째 그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임의적을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상대적. 여기 상이라고 써놓고 상감할 때가 바로 7번째다. 11번 옆에는 7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상대적인 등록주소에 해당됐을 때 금방 보셨던 642기가 11개 거금 공소까지가 여기도 들어갑니다. 업무정지만 때리고 말게. 자 이럽니다. 그 다음에 12번째가 이제 최근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요놈은 최근 시리즈가 계속 나옵니다. 요놈은 3번. 그럼 거인, 저기 이제 정량주에도 3번. 요놈도 거인에도 3번. 네, 3번인데 달러. 여긴 과태료 같습니다.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2번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요. 다시. 그럼 2번에서 다시 몇 번입니까? 3번. 그러니까 3번입니다. 아까 정량주도 3번이던데 맞아요. 그리고 과태료에다가 꼭 밑줄이나 박스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옆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뭐라고요? 업무정지.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째가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주는 이제 요거 부칙입니다. 부칙은 아예 뭐 문제감으로도 잘 안 치긴 한데 부칙이 바로 업무적 시도를 벗어나서 중개업을 했을 때 거의 아마 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요즘 이제 아예 안 되다시피 하는데 요거 놈도 마지막. 그럼 이제 14번째 보실까 이제 명. 자, 3명 할 때 여기 명입니다. 그러면 14번 옆에는 4번째라고. 3명 할 때 바로 거의 3명 할 때 요 명입니다. 명령.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했을 때 아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여기서 나왔다. 해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요거 별표 1개월 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5번이라고 하나 써놓고요. 옆에 이제 교재는 있는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 놈이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때 보면 대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딱 한 번의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요 놈은 업무정지 요 놈은 11번째 자 15라고 우리는 따로 써놓고 독점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15번 옆에는 11번째라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뒤에는 있으니까 그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거의 3명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좀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다섯 번째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업무정지 보실까요? 이게 아마 제일 하기 싫을 겁니다. 그래도 요놈을 좀 잘해야 자, 부칙을 빼면 이제 13개인데 거의 시험 문제 안 내니까요. 부칙까지 하면 14개라고 해서 이제 거의 3명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거의 몇 명이? 거의 3명이 이렇게 거의 3명이 뭐 하는데? 결 이렇게 결전 싸우는데 결전 싸우는데 상감이 뭐를 해보고 확인해보고 자, 돈 좀 될 것 같으니까 상감이 신하들하고 내겠습니다. 상감이 확인해보고 확인 2개 그리고 이제 거래를 뭐 했다고요? 독점했다라고 해서 이제 거래를 뭐 했다? 독점 우리 독점이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저기 마지막에다가 15번이라고 써놓고 독점 규제 공정거래가 하는 법률 여기서 이제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만 그 얘기입니다. 거짓으로 공개를 하거나 그러니까 요 거짓 공개가 이렇게 빨갛게 쓴 게 요 별표인데 6개월 아마 올해는 아마 별표 정도가 꼭 입을 만합니다. 별표 6월 거짓이니까 봐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또 박스가 있습니다. 안 봐줘. 그리고 거래 사실을 누구한테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통보하지 않았을 때 거래 사실을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사업자에게 그리고 통보를 하지 않았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요거 이제 별표는 요놈 많고요. 아까 이제 우리 교재는 좀 나눠놨는데 우리 법전에는 똑같이 있습니다. 요놈은 사모리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도 인장입니다. 아까는 소인인데 여기 이제 거인입니다. 인장 등록을 우리 개업이어도 맞습니다.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등록하지 아니한 이렇게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을 했을 때입니다. 여기도 자격정지는 3개월이다. 그리고 3명, 여기 이제 3번입니다. 3인데. 자, 그러면 최근 1년 이내에, 그리고 1년 이내에, 이제 1년 시리즈가 이제 다 나왔습니다. 1년 이내에. 그리고 여기 이제 2번, 2회 이상, 2번 이상, 그리고 또다시 과태료입니다. 아주 그냥 상습법입니다. 과태료. 자, 업무정지와 과태료 섞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육사하고 좀 친구지. 한 번만 딱 줄었습니다. 요 놈. 그러니까 저 정량하고 관련 없습니다. 요 놈은 업무정지, 저기 똑같잖아요.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횟수만 한번 딱 줄었습니다.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처분인데 섞어서.
이것도 섞었습니다. 과태료가 가벼우니까 여기는 업무정지 제일 가볍게 봐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번. 그 다음에 명령 위반입니다. 명령에 위반했을 때. 우리 법에서 하여야 한다. 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아까 그래서 봤던 겁니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있었잖아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위반. 하지 말란지 됐을 때. 이런 별표가 1개월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개월. 그리고 최근 계속 나오고 이런 건 계속 들이대니까 이런 별표가 6월이요. 안 깎아줄 거요. 그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결. 이놈도 별표가 6개월이네요. 결. 이놈은 결격 사유 있는, 그 다음에 고용인, 소속 공인조사하고 중개보증 고용인을, 그리고 둔 경우인데 계속 두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이내에?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2월도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괜찮습니다. 2월 이내에. 자, 2개월 꼭 주시고요. 그리고 해소를 하지 않으면 여기는 업무정지 당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그냥 문장 안 바꿉니다. 요놈을 등록 취소도 한번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안 써줬다 요소를 이렇게 복잡하게 좀 써놨습니다. 체결하거나,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그 다음 이제 교부나 보존하지 않았을 때, 교부, 그 다음에 보존 문장인데, 보존하지 않았을 때, 몇 년? 3년. 3년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야. 그입니다. 그렇게 않고, 그리고 연원도 별표는 3개월이요. 그입니다. 근데 연원은 결과사유 계속 두고 있으니까, 별표 6월. 안 깎아줘. 이럽니다. 그다음에 상대적인 등록 취소를 뭐 임의적이라고 하는데 상대적 등록 취소는 자 금방 보셨던 이놈이 그러니까 이것도 많아 죽겠고요. 해석으로 들어가면은 이것도 꽤나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또 11개가 들어가요. 아주 그냥 우라지게 많습니다. 요거 이제 11개라고 해서 뭐라고요? 642기부터 거금 공송까지 그 11개가 모두 여기 들어가요. 근데 상대적 등록 취소는 3년 동안 영을 못 하니까 별표 안 깎아져요. 요놈 6월이에요. 모두 다. 그러니까 11개 모두가 다 별표 6개월.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사. 자, 요번에 좀 안 되면은 다음번에 한번 더 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자꾸 이제 나중에 시험 보기 어렵습니다. 감독명령이 위반했을 때입니다. 자, 사업자하고 협회는 500. 우리는 업무정지. 우리가 더 세게 얘기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과태료에서 배울 거고, 확인 설명서. 자, 먼저 작성 교부 보존입니다. 작성, 그리고 교부나,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 교부 보존에 대해서는 누가 의무가 있다고요? 사장님. 자, 그러니까 정부한테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명 및, 이름 쓰고 도장 꽝입니다. 서명 및, 그리고 여기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여기도 업무 정지. 네, 거래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 에라. 여기도 이제 서명, 여기서 이제 작성 교부 보존. 위하고 똑같습니다. 서식만 다릅니다. 작성. 그리고 교부하지 않거나, 이놈 5년이죠. 보존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이름 쓰고 도장과. 여기도 서명 및. 여기도 날인하지 않았을 때. 자, 올해나마 확인 설명에다가 또 여기다 서명 또는 이럴 것 같습니다. 이놈 모두 다 별표는 다 3월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시정조치하고 딱 한번 시정조치나, 그 다음에 과징금. 자, 과징금에 따른. 요 처분을 딱 한 번이라도, 정말 여기 유례입니다. 아까 두 번이었는데, 한 번이라도 받으면 업무정지다. 라고 해서 요놈은 거의 내본 적이 없는데 저놈은 조금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자기입니다. 요 정도. 그냥 정신이 좀 나가신 것 같은데 요 정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좀 많이 어렵긴 합니다. 제가 아직 못해 먹었다 막 이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자 211페이지가 6개월만. 자, 6개월만 한번 잡을까. 그러니까 요놈은 오히려 많아 보이도 6개월 딱 4개밖에 안 돼요. 자, 먼저 1번. 자, 1번 이렇게 이제 결격사에 해당되는 아까 결 계속 두고 있을 거야. 계속 두고 있으면 자, 별표 6개월이라고 합니다. 자, 1번 결전할 때 그 결입니다. 결격사에 해당되는 자를 계속 고용을 두고 있을 때 별표 얼마라고요? 6월. 자, 1번 옆에다가 6월 동그라미 좀 해놓으실까요? 그리고 네 번째 거짓이잖아요. 거짓으로 공개를 했을 때 거짓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별표 얼마라고요? 6월. 그리고 나머지 다 3개를 쭉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12번째가 상대적. 그 38조 2항이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은 얼마다? 별표 6월.
3년을 3개월로 깎아줄 수 있겠니? 그입니다. 나는 최근 1년 이내에 계속 들이대네. 여기도 별표 얼마다? 6월. 6월입니다. 이렇게 딱 4개입니다. 4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의 2가 아까 우리 15번째 없다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그리고 27조가 시정조치 그리고 28조는 과징금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처분 이렇게 처분 딱 처분 한 번만 받아도 뭐다 업무정지다 근데 그 36124는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긴 한데 그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저기도 2분의 1 아까 이제 자격정지, 업무정지 같아 6개월 넘어갈 수 없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우니까 4번 바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이제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업무정지를 가중 처분 또 나왔죠. 업무정지를 가중 처분하는 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아까도 물어보면 또 나오네. 그 좀 맞습니다.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분사무소별로 명해야 되나?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업공사가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해야 된다? 아니요. 명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이제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는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는데 3개월에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3개월 업무정지 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해도 6개월짜리입니다. 자, 이거 이제 부정한 방법이면 등록취소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3개월이 아니라 등록취소 절대적. 자, 부정한 방법이면 거짓이네요. 등록취소 절대적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볼까요? 업무정지 처분은, 이건 이제 시효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볼 건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자, 업무정지는, 자, 여기서 이제, 그것도 맞죠? 3년이 경과하면 할 수가 없다. 아까 2년이라서 한번 틀린 거 나왔는데, 요 놈 맞습니다. 3년이면 할 수가 없다. 요 놈이 맞죠? 그리고 업무정지 때 무슨 청문을 실시해야 되나? 등록관청이 아까 할 말 있으면 해봐라는데,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아니다. 등록취소나 자격취소다. 지정취소다. 취소만 그렇다고 합니다. 청문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의견 제출이다. 요 소리였습니다. 요 정도. 그 다음 이제, 뭐, 지정 취소는, 우리 앞에서도 많이 봤었던 거운정 해일, 이런 거였습니다. 자, 214페이지에 지정 취소, 그리고 하여야한 당하라 할 수 있다. 사업자에서 한번 봤었고요. 자, 거짓할 때 거. 그 다음에 2번에서 운영 규정할 때 운. 운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정. 정보 공개 위반. 정. 그 다음에 숫자 1. 4번에는 1입니다. 그 다음에 해산할 때 해. 그다음 거운정 그 순서대로 오고 5번이 먼저 해일 거운정 해일이 일어나면 뭐한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청문한다는 소리 들어본다는 소리고요. 215페이지 나오죠. 취소, 지정 취소, 그다음에 등록 취소, 자격 취소.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의견 제출하고 달라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청문 아니요. 그다음에 청문서가 며칠 전까지라고 열흘.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그냥 4번, 5번은 아예 안 봐도 될 정도.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이제 정리가 좀 쭉 돼 있고요. 그 다음 다음 주는 이제 행정처분 승계인데 오늘 프린트물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풀어보고 한번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1번 보실까요?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아마 올해는 분명히 정말 나올 것 같아요. 한번 1번 보실까요? 자, 권고. 저 그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상하게 나왔네. 1번 볼까요? 계약금 등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기까지는 뭐 틀리지 않았고요. 근데 잔한계나 불조심 계약금 등의 예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뭐라고요? 권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여기는 권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권고할 수 있다. 지정 취소도 할 수 있다. 권고도 할 수 있다. 자료 요구도 할 수 있다. 몇 개는 꼭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한번 잘 봐주시고 저기 하여야 한다가 틀렸구나.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오는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 번지수 맞는지 볼까요? 던도 못 찾냐? 그럴 겁니다. 계약금 등은 보증서를 발행해서 예치기관에 교부하고 수령할 수 있다. 누구한테 수령한다고요? 거부하고 예치 명의자. 제일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치 명의자. 통장 들고 가야지 무슨 예치기관에 가. 성질도 급하게 그입니다. 그리고 금쟁이 꼭 나옵니다. 33조인데 금쟁이 볼까요? 자 먼저 금쟁이는 근데 1번 잘 보셔야 됩니다. 분양된 관리된 겸업 업무를 0.9%를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받았다. 이거 금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겸업은 중개보수가 아예 적용되지 않아요. 매매기 와서 쓴 게 아니잖아요. 이게입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와 관련 없습니다. 자, 중개보수와 관련 없으면 초과해서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1번 아닙니다. 다른 개업공사를 통해서 2번 통해서 다른입니다. 그럼 직접이니 간접이니 중개론과 직접 거래했을 때 다른 기업을 통해서 뭐라고요? 간접.
금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일방대리냐 쌍방대리냐 3번 개업공사가 매도인을 매도인 한 사람만 대리해서 중개했대요. 일방대리 쌍방대리 일방 아직 금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저기 차익이 없다고 보셔야 탈세나 투기를 조장했는데 전면 차익이 없대요. 차익이 있거나 없거나 금정이다 아니다? 이다.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런 문제가 지금 2번, 3번, 4번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거들고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5번도 이미 시험 문제 내봤는데 약간 어려웠습니다. 전매 제한되지 않냐는 그랬습니다. 그럼 투기 관리지구 아닌가 봐. 못 파는 거 아닌가 봐. 되지 않냐는 그랬습니다. 저걸 또 치사하게 우리 법전은 전매 제한된 그랬습니다. 되지 않냐는 부동산의 매매 중개. 금전일까요? 아닐까요? 전매 제한되지 않았으니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5번은 금쟁이 아니요. 몇 번이요? 4번. 개인 또 이런 그냥 5번까지 다 다섯 개가 모두 다 금쟁이로 보이시는 분은 큰일 났어요. 개입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약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만 금쟁이. 그리고 자, 여기서 4번 보실까요? 중도금을 받고 아까 좀 비슷하게 봤었던 거 꼭 이 문장입니다. 받고 분양권 전매를 중개했을 때 아까 무슨 1분만 그랬던 것 같은데 총 분양 대금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아주 짭짤하게 하셨거든요. 교도소는 가셨거든요. 프리미엄을 합산해서 받는데요.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뭐라고요? 그 당시까지만, 중도금까지만 받고 프리미엄 합산해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돼.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실까요? 동의 3번 나오는지 봐야 돼요. 동일한 중개사항을 1번, 동일한 상사자 2번, 동일한 기회 3번은 나왔어요. 매매와 전세를 중개했던 개업공사는 매매와 전세에 아주 수입이 또 짭짤했겠네. 전세에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뭐만요? 매매만 그입니다. 뭐 이러다 초과보수 되려고 뭔 소리 하는데? 입니다. 그리고 자, 여섯 번째 볼까요? 교환을 중개했을 때는 각각입니다. 그럼 3억 4억이면 두 번 하겠네? 각각 적용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각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또 적은이 아니라 평균이 아니라 여기는 큰이라고 해야 됩니다. 큰. 교환은 큰 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일곱 번째 볼까요? 이거 계산 잘 해보셔야 됩니다. 자, 면적이 아까 이제 8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매매는 아직 안 내봤습니다. 부엌. 그리고 욕실 화장실에 설치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아까 매매교환 얼마더라? 0.55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계약이 이제 거래가격이 여기다 또 개인 또 0점 여기서 이제 뭐 한도를 막 따로 죽을 건데 2억 인 경우에 개업공사가 청구할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액은 뭐냐? 왜 또 요일 안 줬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요일을 왜 줘게입니다. 여기 아는데 0점 얼마? 0.5입니다. 그러면 20만원 나오겠다. 5만 곱하면 되겠다. 100만원에다가 근데 보수는 그랬잖아요. 곱하기 뭐까지 해야 된다? 2까지. 그럼 얼마래요? 200입니다. 200. 괜히 또 막 문제 잘못 나왔다고 막 시험장에서 따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0.5 뭐 알잖아. 임대차는 0.49. 그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볼까요? 8번에 실무교육은 법제도의 변경. 지금 시험 끝나고 나서 지금 처음 받는 교육인데 뭐가 그렇게 변경됐다고? 법제도 변경인가? 중개 그리고 경영실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아닌데 여기 실무교육은 법률지식. 법률지식 그래야 된다. 법률지식. 그리고 법제도 변경 연수교육. 2년마다 뭐가 자꾸 바뀌니까 변경되는 거 다시 한번 봅시다. 그거 연수교육입니다. 여덟 번째 X. 그리고 실무교육 시간이 저런가요? 실무교육 시간이 12. 딱 이틀만 나가겠네. 수료증 안 나올 건데. 12시간 이상에서 16. 아닌데요. 이건 연수인데요. 얼마라고요? 28에서 30입니다. 하여튼 교육은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볼까요? 연수교육원, 교육일시 등을 열흘 전까지 그렇게 급하게 그입니다. 다음 주에 잠금 받으려고 했더니 교육받으러 오래 열흘 전까지 통보한다 아니죠 그입니다. 얼마? 2개월입니다. 열흘 전 안 받아도 된다는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여기는 2개월 전이라고 꼭 넣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 한번 잘 봐주시면 저렇게 나온다. 그리고 해설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그 기출문제 이제 요거 이제 책 나온 것 같으니까 한번 다음에 좀 오후에는 요걸로 한번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